시선이 알려줌의 이천시 청 오광현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이천시 재난기본소득을 합해서 지급합니다. 이천시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함께함으로써 혼란 방지와 행정력 낭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재난기본소득의 신속 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급 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천시민입니다. 다만 출생아는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의 어머니가 이천시민이었다면 기준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기지역화폐 및 신용카드 지급 방식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본인의 이천사랑 지역화폐 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 확인 문자 수신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선불카드 방식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이천시 농협 각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야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수령 후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이천사랑 지역화폐 카드 및 신용카드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을 가급적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리 신청 방법과 절차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기 이천사랑 지역화폐 및 신용카드 방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 만 18세 미만 미성년 직계 비속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성인에 대해서는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이천시 농협 지점에서 방문 신청하는 선불카드 방식은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해 미성년, 성년 관계없이 대리 신청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두 위임을 받아 위임 받았음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기존 경기 이천사랑 지역화폐 카드에 재난기본소득이 충전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됩니다. 4월 20일부터 신청받는 선물카드의 신청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첫 4주간은 가구원 수별로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인 가구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2인 가구는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1인 가구 및 미신청자분들은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하십니다.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신청하지 못하신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시행했던 5부제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생년 끝번 16, 화요일은 생년 끝번 27, 수요일은 생년 끝번 38, 목요일은 생년 끝번 49, 금요일은 생년 끝번 50, 주말에는 신청 기간 중 미신청자 전체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이천시 농협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신청 가능하고 주말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사용 시한은 8월 31일까지이고 사용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